저도 약간 저만의 기준이라고 하면 누구나 잘못은 할수 있잖아요. 한 번에 실수도 할수 있고.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시죠? 이렇게 이거 잘못했잖아요. 근데 그거를 변호사님, 왜 저를 이해 못하세요? 변호사님, 저는 진짜 너무 사랑했고요. 그 배우자가 남편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랬고, 그다 배우자 정말 별로예요.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화가 나거든요. 변호사님, 네. 못소리시죠? 한 아닙니다. 번이라도 뜨거운 사랑을 해보셨어요? 정말, 네. 사랑을 해보셨다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? 예? 그럴 때에는 선임료를 아주 높게 부르고, 저는 막 3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서 안 오십니다. 근데 이제 감정이입이 공감의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, 내지는 동정의 방향으로 가느냐 되게 다르거든요. 그래서 공감은 깊이 이해하는 거고요. 동정은 그냥 불쌍하게만 여기는 거기 때문에 이거 되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. 이게 깊은 공감을 할 때는 이해하지만 또 한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니까요.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오늘 오 박사님 뵈면 꼭 여쭤보고 싶었거든요. 정말 누구보다도 깊은 속 이야기. 어떤 게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어떻게 그걸 소화해내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는지가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. 그래서 네. 저도 뭐 굉장히 연차가 오래된 정신과 의사잖아요. 정신과 의사가 트레이닝을,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보면 스플리팅, 딱 나눠요. 그래서 한쪽 면은 이 사람의 마음으로 훅 들어가요. 또 한편의 나는 아주 객관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, 의사로서 어떻게 도울 것이냐를 보거든요.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자살하겠다고 농약을 마시고 왔어요. 그럼 이 사람의 처지가 너무 안 됐고 불쌍한 경우도 있거든요. 너무 안타깝고. 그런다고 울면 이 사람 처치를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그 냉정함 안에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돕는 것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. 또 한편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같이 생각하니까요.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요동친다. 내 마음이 좀 많이 요동쳐졌다 그럴 때는 약간 한발 물러서서 그거를 좀잘 바라봐 보는 거.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든 뭘 하든 생각을 정리해보고 마음을 조금 더 정리해보는 그런 과정을 중간에 가지시면 따뜻한 마음은 그대로이고 옳고 그름을 보는 도덕적인 기준은 그대로이지만 조금은 평정심을 가지고 그 의뢰인을 대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.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연차가 더 이렇게 경력이 쌓이고 그런다면 아마 요거가 잘 통합이 돼서 두 가지가 아마 가능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. 네네.